안녕하세요. 오라매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진실들이랄까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모르실 만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도 인형회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알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정말 살짝만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 구체관절 인형을 접하실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아니, 그냥 애들 장난감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 역시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을 거고, 기억은 잘안 나지만요. 좀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할순 없죠. 그렇지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체관절 인형을 접했던 거의 한 20년 전? 그때하고 지금 2021년 현재하고 가격을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금액이 올랐을 수 있지만 저희 나라 인형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랐다고 해도 아주 조금 물가상승률에 비교하면 굉장히 안 오른 거라고 할수 있어요. 구체관절 인형을 처음 접해보시고 매장에서 구경하시다가 왜 이렇게 비싸요? 마트 가면은 5만 원도 있고 10만 원이면 예쁜 거 사던데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도 이 만드는 과정들을 알게 되고 또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만드는 게 기술이 정말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느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공장에서 한꺼번에 막 몇만 채씩 혹은 몇천 채씩 제작을 하는 그런 양산형 제품에 비교해서 이 인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사람 손을 거치는 핸드메이드 인형이고 원래는 수집용 인형이었으나 네, 어린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지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냥 일단 가격대별로 놓고 눈으로 비교를 해보면 혹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사진만 비교를 해봐도 퀄리티 차이가 느껴져요. 네, 구체관절 인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동감하실 텐데요. 그러면 USD 인형, 가장 인기 많은 USD 인형 기준 한 채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대략적인 수익 구조를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라고 조금 싫어하시는 인형 회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아, 인형이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궁금하셨던 거에 대해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USD 인형이 대부분 20만원대 후반이죠. 비싼 경우는 31만원 정도까지도 봤었어요. 평균 잡아서 그냥 쉽게 3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판매를 하면은 10% 부가세가 나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 소비자가는 30만원이지만 판매되고 세금을 빼면은 27만원이에요. 27만원에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이랑 인형을 복제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이두 가지를 제외한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박스, 파우치, 안구, 기타 뭐 포장용품들, 또 매장을 하는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쇼핑백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의 비중이요. 요거는 정말 조금 부수적인 거고, 요두 가지만 더해도 아까 그 27만 원에서 반 정도는 차지해요. 혹은 반 이상.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금액에서 원형을 산 금액 혹은 원형 개발비 이런 건 빠진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을 벌었는데 그번게 무조건 10만 원이 다번게 아니라 원형을 산 회사의 경우에서는 이 10만 원에 원형 제작비 혹은 원형을 구입하는 비용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전을 뽑을 때까지 남아도 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남는 게 다가 아니고요. 행사장에서 팔거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은 이게 다 남는 거겠지만 여기에서 입점된 카페에서 수수료가 들어가고 원래 회사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것도 남는 게 사실 적죠. 근데 더 이상 가격을 올리지 못해요. 왜냐면 지금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30만 원인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3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입니다. 저희 USD 사이즈 한채 가격이 29만 8천 원이죠. 2천 원 빠진 30만 원을 턱을 못 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인형이 많이 남는 장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사마다 인형을 판매를 하냐면 인형 의상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저희 같은 회사는 그래요. 다른 인형들을 모델로 해서 옷을 입히고 촬영을 하지만 우리만의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욕망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걸 시작해서 아, 좀 더 다양한 얼굴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좀 더 다양한 사이즈의 우리 전문 인형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인형 의상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형을 판매하는 이유가 인형을 많이 팔아서 나는 떼부자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간판 얼굴 모델을 네, 인형도 판매를 하면서 덩달아서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판매가 많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라서 다른 데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복제비와 메이크업 비용, 그리고 남는 금액, 여기에 이제 원형비랑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이거를 빼더라도 이것에다가 부수적인 거, 아까 조금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죠. 포장비나 박스비, 그런 것만 하더라도 원가가 상당해요. 제가 정확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래서 절대 이 상품은 몇만 원으로 출시되는 게 정말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싸게 많이 만들면 많이 판매될 텐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들어가는 공정이 많고 또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30만 원도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또 많이 궁금증을 받으시는 것들, 어떤 인형이 예뻐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다 품절이에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문했는데 3개월씩이나 걸려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는 매장에서 진열하고 바로 판매를 하고, 대부분은 네, 바로 발송을 해드리는 걸 하고 있고, 처음에 출시했을 때만 선주문을 진행했었는데요. 아, 선주문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인형을 한 채 만드는데 많은 공정을 거치지만 그거를 딱 한 채만을 위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딱 한 채만 진행하려면 인형 금액이 진짜 몇 배는 더 비싸져야 될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원오프 인형 뭐 이런 거겠죠.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어요. 복제를 할 때 인형을 최소 N10채라고 표현을 할게요. 몇십 채 수준으로 한 가지 디자인, 한 가지 색상에 대해서 그만큼 복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최소 수량이에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 수량을 전체 다 맡기겠죠? 혹은 뭐 두세 가지로 나눈다든지, 컨셉을 나눈다든지. 통상적으로 복제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메이크업을 맡기는 것도 수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기본 수량을 하려면은 복제가 끝나고 와서 그것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났냐, 여기서 이제 끝나고 포장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포장할 때 검수하고 약간의 에스테라고 해서 좀 표면을 곱게 정리해주는 단계를 거치고, 안구도 끼워주고 텐션줄도 끼워주고 포장도 하고, 이 단계도 시간이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파우치를 직접 만드니까 파우치 만드는 시간도 들어가고, 매트 만드는 시간도 들어가고, 포장을 발포지로 포장을 하고 또 리본을 예쁘게 묶고, 그런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짧아야 3개월이고 조금 이제 중간중간 딜레이가 되면은 4개월 5개월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몇십 채를 준비하는 동안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저희도 인형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이라서 조금 버거울 정도로 네, 많이 뽑긴 했는데, 그거를 처음 판매하는 시즌에 이 색상의 이 얼굴은 이 정도 판매가 될 거야 해서 미리 주문을 넣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형은 오래 두게 되면은 황변이 오잖아요. 그래서 뽑는 즉시 혹은 빠른 시일 내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선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문을 받아서 이 얼굴이 이 색상 색상에 몇십 채, 그리고 또 이 얼굴이 이 색상, 다른 색상으로 또 몇십 채,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한꺼번에 기간을 정해놓고 받아서 이렇게 복제하고 메이크업하고 포장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거죠. 크게 보면 3단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3개월이고, 혹은 이제 중간에 물량이 많은 시기에 겹쳐서 모든 업체들이 한꺼번에 진행을 하느라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4개월, 5개월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걸립니다. 최소 3개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직 얼굴이 피치 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색상도 한 가지 컬러, 지금은 미백 컬러만 하고 있죠. 그렇게만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게 되면은 이 몇십 채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눠서
미백은 몇 채, 노멀 스킨은 몇 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정해놔야 이거 한 가지로만 주문을 받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몇십 채를 주문을 받아야 하는 이 첫 단계에서부터 반만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에 대한 거는 저희 복제 안 할게요. 그럴 수 없어요. 이 100%를 채워서 복제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 100%를 채우지 못하는 나머지 반 주문이 안 들어온 것만큼 요거는 투자금만 들어가고 회수를 못하는, 그래서 빚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만큼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손해를 이만큼 보기 때문에 쌤쌤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와, 이게 투자 대비 참 남는 게 없구나 저희도 시작하고 알았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뭐 그런 거 생각 못했고 인형 업체들에서 뭐 판매하는 금액이 이 정도니까 뭐 어느 정도 남겠지 그냥 저희 상상으로만 했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저희도 아마 투자금 그대로 딱 그냥 그 정도 건진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도 다행히 한 가지 디자인에 한 가지 스킨인 것 치고는 판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떼돈을 본 것도 아니다. 인형을 공부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시고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 아, 나 이제 원형 만들었으니까 인형에서 차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고민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 말을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어차피 수량을 이 정도로 해야 돼요. 선주문을 이만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저희 고객님들 특성상 선주문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매장에서 바로 받아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주문 진행하지 않고 그냥 뽑아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왜냐면은 이만큼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큼 투자할 때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그냥 복제해요. 2단계 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반만 먼저 메이크업을 보낸 경우가 있고 이제 반응을 봐서 그냥 전체를 다 한 가지 메이크업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2단계를 다 뽑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할 수 있거나 이 포장마저도 다 끝난 상황에서 저희 이렇게 출시되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합니다.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얼굴들도 개발을 해서 그 다음 몰드 혹은 다른 사이즈 인형도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중이긴 한데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주문을 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니 카페에 오면은 바로 살 수 있던데 왜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저희의 경우를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도 금액을 그러니까 저희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미리 뽑아놓고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형을 동시다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이즈, 여러 가지 색상으로, 여러 가지 얼굴 디자인으로 그렇게 하려면 와 저희같이 작은 업체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원활히 판매가 되지 않으면 다 빚으로 남을 텐데 저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회사의 입장은 저희는 잘 모르죠. 앞으로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기를 갈망하며 오늘은 인형이 왜 비싼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저렴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보다 조금, 우리나라보다 조금 저렴한 정도입니다. 거기에서도 20만원대 초반 정도는 혹은 아무리 싸도 10만원 후반대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저렴해서 가격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는 상품들은 우리가 아는 구체관절 인형이랑 똑같은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아마 딱딱한 재질은 맞는 건지 아니면 고무 재질의 관절 인형인데 구체관절 인형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관절 인형이긴 한데 우리가 아는 그 우레탄이 아닌 건지 아니면 색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체관절 인형의 미백 스킨이나 노멀 스킨이 아니라 그냥 우레탄 원래 색깔이라든지 그러니까 조색을 전혀 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색깔인 건지 혹은 메이크업이 우리는 다 손으로 직접 하는 세세한 핸드메이드 메이크업이지만 거기서는 기계로 페인팅하는 양산하는 그런 메이크업인지 알 수가 없죠. 저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거기서 어떤 공정을 거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일단 저희가 공정을 거치는 거를 똑같이 거치는 거에서는 그 정도 가격대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관절 인형을 한번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른 가격대의 인형을 접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만큼 퀄리티도 차이가 나고 일단 보는
그냥 시선으로 봤을 때 느끼는 느낌도 상당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인형회사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이 30만원짜리 인형이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당연히 인형 가격도 또 오르겠죠. 메이크업을 내가 직접 해야 되나? 메이크업을 제가 직접 하면은 메이크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금액도 저희 수익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을 누군가한테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팔 수는 있어야죠. 이 말을 했었는데 네, 팔 수 있는 수준의 메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분들, 또 자작 구체관절 인형을 만드시는 분들, 또 인형 원형 구체관절 인형을 제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회사를 차릴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아, 수익구조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한 번쯤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누군가에게는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데서는 얘기해주지 않았던 궁금한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